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제가 또 저의 본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저의 본업과 관계된 그 메디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메디케어 보내놓으면 시간은 이제 지났는데, 이제 메디케어를 또 그동안 드신 분들이 또뭐 작년에 드신 분들이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그 질문 전화가 또 이제 오고, 그래서 또 제가 그 받았던 질문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사항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메디케어 서플리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제 메디케어 서플리멘하고 어드밴티지의 다른 점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지난번에 그 다른 점은 아마 이제 그 설명으로 충분히 이제 그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오늘은 그 메디컬 서플리먼트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그 메디컬 서플리먼트와 어드밴티지의 차이점을 이제 확실히 구분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우선 제가 그 확실한 구분에 제일 먼저 다른 건 뭐냐면은, 메디케어 그 서플리멘트는 그 메디케어 AP에서 그 지불하는 이제 80%, 그리고 이제 20%는 이제 본인들이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불한 그 80%를 제외한 20%에 대해서 메디컬 서플리멘트는 내가 프라이빗 컴퍼니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그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통해서 그 20%를 그 서플리먼트 회사가 페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그거는 조금 좀 달라요. 뭐냐면 물론 20%는 메디케어 AP가 이제 그 페이를 하고,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그 지불을 이제 지불되는 이제 그런 비용이 이제 비일이 이제 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드밴티지를 드신 분들은 그 비용을 그 서플리멘트가 그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죄송합니다. 서플리멘트가 아니라 그 어드밴티지는 그 20%에 대한 금액을 이제 그 통보를 받게 되면은 그 어드밴티지에서는 그걸 전부 지불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드밴티지 팔러시에 보면은 out of pocket limit라고 하는 금액이 돼 있을 거예요. out of pocket limit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cost는 out of pocket 이제 cost인데, 그 out of pocket cost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글자 그대로 내 주머니에서 내가 이제 부담해야 된다는 금액이에요. 근데 보통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팔러시에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어드밴티지 그 하시는 그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그를 소개하는 분들이 그 아웃 오브 파켓 그 커스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그잘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에도 들어가면은 그 아웃 오브 파켓 리미트라고 하는 그 커스트 리미트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그걸 알고서 이제 서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근데 일반 이제 그 우리 그 손님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웃 오브 파켓 그 커스트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에이전트들이 사실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을 이제 정확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조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가 시작하면서 아마 제가 이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한 1, 2년? 1, 2년은 이제 아마 그거를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또, 그리고 또 제가 메디케어 그 해당자가 돼서 그 이제 메디케어 혜택에 대한 그
베네핏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더그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 후에는 사실 제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작하고 1, 2년 정도는 소개를 했는데 그 후에는 저는 어드밴티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손님한테. 저는 오니 그 서플리멘트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고 또 제가 직접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 장단점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님을 소개하는 그제 마음의 결정은 아, 나는 그냥 메디케어 서플리멘트를 손님들에게 소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그 후에 2, 3, 한 1, 2년 후에부터는 어드밴티지는 소개하지 않고 저는 이제 서플리멘트만 이제 메디갭만 이제 손님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웃 오브 파켓 그 커스트가 각그 어드밴티지 회사마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아웃 오브 파켓 그 커스트가 보통 얼마냐면은 에버리지 뭐 이게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또 보험료마다 조금씩 다르고 왜냐면 어드밴티지라고 해도 같은 회사에 한세 가지 종류를 그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뭐두 가지 세 가지 어떤 뭐 거의 HMO죠. 근데 어떤 회사는 PPO를 소개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 out of pocket 커스트가 그 리미트가 보통 에버리지가 6,700불, 6,900불, 뭐 7,200불, 뭐 심지어 어떤 회사는 만불이 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내 정확하게 어떤 회사가 얼마 받는다는 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주에서 또 많은 그 손님들이 그 가입하고 있는 이제 뭐그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그리고 뭐 요새는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제로 프리미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로 프리미엄이라는 건 이제 보험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6,900불, 뭐 6,700불, 7,200불 out of cost를 만약에 그 팔러시가 있는 걸 확인한다면은 그리고 이 의미가 뭐라고 그뭐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지 이걸 알고 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out of pocket이 6,900불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뭐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어떤 그 메디케어에 대한 혜택이 그뭐 프리벤트 체크업 이런 거뭐 저기 뭐냐 제로다. 뭐돈한 푼도 안 낸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액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험회사가 특별하게 조언을 안 받고 또 무슨 의사가 돈을 안 받고 그거를 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메디케어 그 베네핏 나라에서 정한 팔러시에 그거는 손님한테 제로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거고 그 대신 의사들이나 병원은 메디케어 본부에서 또 해당되는 그 어떤 정해진 금액은 그 사람들은 받아요. 내가 이제 안 낸다고 하는 건데 그안 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 이 보험회사만 나를 안 내게 해주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보험회사는 다 동일한 그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메디케어 본부에서 손님한테 이제 받지 말라 하면은 또 모든 보험회사도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 이 보험 내가 드는 이 보험회사만 이 돈을 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의 다 모든 보험회사가 기본적인 그 메디케어 본부에서 CMS에서 정한 그 혜택은 모든 어드밴티지를 취급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다 동일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서플리멘트도 동일해요, 다.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게 CMS에서 정해진 혜택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다르다는 건 뭐냐면 뭐 코페이라든가 뭐 어떤 그 조금 뭐그 엑스트라로 뭐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어드밴티지는 뭐 치과도 취급하는 데도 있고 어떤 어드밴티지는 또 비전도 취급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과나 비전은 원래 메디케어 혜택에서는 해당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혜택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서플리멘트에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비전이라든가 덴탈은 이제 그거를 취급하는 그 프라이빗 그 인슈런스 컴퍼니가 어드밴티지를 취급하는 프라이빗 인슈런스 컴퍼니가 파트 D하고 그 엑스트라로 베네핏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손님들에게 이제 그 편리를 이제 그 도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대신 서플리멘트는 똑같이 메디케어 본부에서 손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다 혜택이 됩니다. 근데 그 메디케어에서 모든 그 우리 국민들에게 100% 혜택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극소수지만은 그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의사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닥터 오피스나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청구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 메디케어에서 베네핏이 그 저기 뭐냐 해당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바로 통보해줘요 손님한테 아 이거는 메디케어 혜택이 안 되니까 네가 지불할 거냐 안할 거냐 왜냐면 그건 이제 물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메디케어 본부에서 지불이 안 되는데 네가 지불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서명하라고 하죠 예 그러면 뭐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해야죠 예 그러니까는 손님들에게 이제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명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왜 이게 저기 뭐냐 에이전트나 이제 그 어떤 소개하는 사람은 다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해를 하실 때가 있는데 예, 그거는 그래서 이제 100%라는 말을 저는 안 씁니다. 뭐 99%, 98%.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고 또그 가장 쉬운 거로는 그 비전 그러니까 안경을 맞추러 왔는데 또 안경이 꼭 안경점에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안과 의사한테 가서도 맞추잖아요. 그 안과 의사한테 가서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이제 안과 의사가 뭐 질병도 검진해 보고 하다가 이제 눈도 좀안 좋으니까 이제 안경을 좀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 검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는 이제 메디케어 서플리멘트가 있으니까 다 드릴 줄 알았는데 뭐 이제 뭐 40불 뭐 60불 뭐 70불 뭐그 정도 돼요. 근데 그거는 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저도 그런 경험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 서플리멘이 있는데 안다 아는데 요눈 비전 검사는 메디케어 원래 베네핏 자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알게 됐고 또 그렇게 또 팔러시에 보면은 원래 비전 그 테스트는 또 커버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고 이제 99%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질문이 빗나갔는데 아니 그 대답이 이제 빗나갔는데 아까 out of cost 그렇게 되면 20%가 왔을 때에 어쨌든 그 out of pocket cost라는 말은 뭐냐면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calendar year. 그러니까는 calendar year이라는 건 뭐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모든 deductible이라든가 이런 out of cost 그 limit라든가는 1년 기준이에요. 매 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 1년 기준이 내가 가입한 날서부터 1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칼렌더 이어로 말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정해진 팔러시에 정해진 내그 디덕터블이라든가 아웃 오브 카스트는 매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년 그렇게 뭐 병 치료가 길어지고 그렇게 계속 된다면은 그 매년 그 금액은 제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내가 들어 있는 어드밴티지가 그 보험료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가 조금 비싼 건 조금 뭐 1000불이고 얼마 이제 내려가죠. 뭐 6900불, 7200불이 있는데 또 7200불이었던 게뭐 6900불이나 6700불로 이렇게 이제 보험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로 어마운트도 있는데 같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거는 뭐 거의 90몇 불, 뭐 100불 받는 그런 이제 그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이제 그 내가 out of pocket cost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또 줄어들고, 그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그 병원 자체에서 조금 더 혜택을 이제 주는지는 제가 뭐 그건 확실히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아웃 오브 파켓 코스트가 뭐 내가 6,900불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내가 뭐 의사한테만 간다거나 이러면 그런 비용이 안 들겠죠. 그런데 내가 이제 수술을 받았다거나 어떤 중한 질병이라든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이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다면은 그 돈이 이제 병원비라든가 뭐 수술을 받았다든가 암 치료를 받았든가 몇만 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코스트가 그 정말 20%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큰 이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그 비용 중에 어드밴티지를 들었을 경우에는 6,900불이 내가 아웃 오브 코스트라고 된다고 하면은 6,900불 정도까지는 내가 내야 된다는 금액이에요.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코페이라든가 뭐라든가 하여튼 그런 걸다 포함해서 그 어떤 뭐그 어드밴티지에서 해주는 어떤 뭐 코페이가 있다면 그 코페이 금액 또그외 코페가 되지 않고 내가 다뭐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다면 다 포함해서 그 6,900불까지는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후에 6,900불을 지불하고 난 후에 금액은 이제 그땐 어드밴티지 회사에서 관리를 해주죠.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6,900불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나에게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번만 6,900불을 내고 평생을 안 낸다면은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매년 칼렌더 이어를 적용하다 보니까 어차피 매년 내가 뭐 장기적인 치료를 요할 때는 그 금액까지는 내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플리멘트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100불이라고 하면은 서플리멘트가 100불이라고 할 경우에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내가 설명하죠. 지금 서플리멘트가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남자일 경우에는 뭐한그 금액들이 한 150불, 60불 정도가 됩니다. 그냥 150불이나 한 160불 정도가 되는데 150불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아마 1800불 정도가 될 거예요. 이제 1800불 정도가 되는데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드밴티지고 서플리멘트고 필요 없어요. 1년에 난 진짜 진단만 받으러 1년에 한두번 의사한테 간다. 그러면 뭐 어드밴티지나 서플리멘트 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메디케어 AP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해요. 예. 그리고 그냥 약보험이나 하나 있어도 되고. 이제 약보험은 꼭 있어야죠. 왜냐면 안저 메디케어 AP하고 파트 D, 그러니까 이제 약보험이 파트 D인데 그거를 이제 들지 않으면은 나중에 필요해서 들을 때 늦게 들은 만큼 페널티를 무셔야 되니까 예, 그거는 드셔야 돼요. 맨데토리. 그러니까 맨데토리라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뭐 들고 싶으면 들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데토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AB 그리고 파트 D는 꼭 이제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페널티를 물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플리멘트를 150불씩 해서 우리가 1년을 들었을 때 1800불을 냈는데 뭐 어드밴티지일 경우에는 뭐 제로로 들으셨다면은 뭐한 푼도 안 내시겠지. 근데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뭐 수술을 받았다거나 장기 치료를 받았을 때에는 정말 그 돈이 얼마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수술을 했다 뭐 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럴 경우에 결국은 내가 1800불을 들고 서플리멘트를 든 사람들은 거의 99%가 커버가 다 되는데 결국 내가 제로 어마운트 돈한 푼도 안 주고 저기 뭐냐 어드밴티지를 들었지만 그 아웃 오브 파켓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정말 돈이 내한테 부담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돈만 불 돈이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부분이 돈만 불 돈이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가 6,900불까지는 본인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제가 여기서 그런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내리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적용을 해 보세요. 해 보시면은 내가 어떤 것이 내가 이제 그더그 정말 나한테 유익하고 유용한지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토박이 사람들이 서플리멘트를 많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로 프리미엄이 싫고 제로 프리미엄을 몰라서 안 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토박이 사람들은 다 장단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내가 정말 형편이 없다면은 뭐 제로 프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제로 프로에 그러니까 제로 프리미엄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그 경제적으로 해결이 될수 있다면은 결국 나한테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져서 아마 그 많은 이 미국 그 본토 사람들이 아마 보험을 가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린 거를 잘 이제 참작해 보시고 그 어드밴티지는 out of pocket cost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각 보험 종류마다 보험 회사마다 다 있는데 대동소이해요. 그거는 뭐냐면 에버리지 뭐 6,900불, 6,700불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7,200불. 7,200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그중에 뭐 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몇십 불을 받는다거나 뭐돈 100불 가까이 받는다고 하면은 뭐 그것이 뭐 5,000불, 뭐 6,000 얼마, 뭐 6,200불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컴퓨터에 들어가시거나 또 본인들 셀폰으로 한번 이렇게 어드밴티지에서 커스트를 한번 쳐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고 이제 그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디케어 그 서플리멘을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서플리멘을 내가 모든 분들에게 다 소개하고 그 이제 어드밴티지는 저는 소개를 이제 여태 처음에 시작될 때 1, 2년 소개하고 저는 그 후에는 전혀 이제 어드밴티지를 소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로서 또 제가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더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서플리멘트를 소개합니다. 근데 서플리멘트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150불, 160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물론 나이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뭐 금세 많은 액수로 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150불, 160불 뭐그 사이에서 이제 보험료가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어드밴티지는 out of pocket cost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또 보험회사에도 이제 근데 보통 이제 그 서플리멘을 드실 때는 F나 G를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공고해 드리는데 근데 이제 F는 20년 1월 1일 그러니까 20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그 메디케어가 되신 분들은 가입할 수가 있는데 그 후에 되신 분들은 그 F는 이제 가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 F 프리는 그 후에는 그 이제 그 후에 이렇게 저 메디케어가 되신 분들은 그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이제 뭐 쉬운 말로 말하면은 이제 그 팔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G를 파는데 그 G는 F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하나 틀리냐면은 파트 B에 대한 그 디덕트블. 이제 그 파트 B는 뭐냐면 의사. 의사한테 갈때그 가는 이제 그 디덕터블이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칼렌더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198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198불만 이제 내시면 뭐야 그 혜택이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198불만 내시면 이제 그 후에는 거의 99%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옛날에 F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회사에서 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F는 A의 디덕터블이라든가 B의 디덕터블이 있는데도 이제 모두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이 이제 거의가 없었는데 이제 F는 결국은 이제
1월 1일 이제 2020년 이전에 해당되신 분들한테만 해당되고 그 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G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G는 이제 F와 다른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 B에 대한 디닥터블 198볼. 이제 그것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또 하나 그럼 150불, 160불만 꼭 들고 이제 들어야 되느냐? 드리면서 드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F나 G도 모르겠어. 보험 모든 보험회사가 같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그 하이 디닥터블 그 F나 G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우리가 G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하이 디닥터블 G는 그 뭐가 다르냐? 그럼 근데 그 보험료는 얼마냐? 하이 디닥터블 G는 뭐 여성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 말하는 거야. 65세. 뭐 30분 미만이에요. 남성분들도 30불인가 31불인가 2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1년에 그 out of pocket 그 cost가 2340불. 자. 2340불. 그러니까는 아까 그 우리가 어드밴티지는 막 6,900불, 6,700불, 7,200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플리맨에서 그 하이 디닥터블 G는 그것도 매년 조금씩 다 달라요. 다 이제 모든 이제 어드밴티지도 다 모두 매년마다 그거 달라지는데 그 서플리멘트에서 하이 디닥터블 G는 1년에 아웃 오브 커스트 리미트가 2,340불. 그러니까 거의 얼마야? 4,000여 불 이상 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PPO고 그다음에 보통 이 어드밴티지는 거의 다가 HMO죠. PPO는 얼마 없어요. HMO니까 내가 가는 병원이나 의사도 조금 좀 제한돼 있고 이제 모든 게 내가 그 조금 쓰기가 조금 불편하죠. 내가 원하는 의사라든가 누가 소개해줘서 가고 싶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플랜을 안 받는다고 하면 내가 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PPO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게 뭐 90% 이상 글쎄 이 90%라는 걸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거의 다뭐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나 의사가 PPO는 받죠. 받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100%라고 하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것도 예 하여튼 거의 이제 거의 그 병원이나 의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선정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또 내가 그 가고 싶은 이제 그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사가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편하기가 쉽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또 의사들이 또 많은 의사들이 또 환영하고 이래서 이제 그 서플리멘트가 이제 그 어드밴티지하고 다른 점이 이제 바로 이제 그겁니다.